주차인데 여기. 아, 대 구멍가게인데 이거. 야, 이 십차가 들어가나? 여기가 맞아. 개근을 하라 그러는데 개근대가 짧아가지고 주례라는 개근을 생략한다네요. 저기 카우차 싣고 있는데 나오면 후진으로 들어가랍니다. 와, 살벌하네. 뭔 토기를 1이 넘게 만들어놨나.
이런 거 싫으면 어쩌나 했는데, 이런 거. 다행히 전부 긴 장대 철근이네.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였어. 뒤는 이단증이라 그래가지고 위에 올릴 나무를 지금 한 3개 정도 내려놨습니다. 나중에 일단 놓고 저 나무를 3개를 위에다가 올려줘야 돼요. 지금 나무를 저기 깔아놔버리면 철근이 툭 터지니까 나무가 걸려가지고 안 빠지거든요. 그래가지고 미리 빼놓은 겁니다. 이게 언제 다 실어주나 이거. 이거 어차피 공장 들어가는 물건이거든요. 공장에 내려주고 거기서 야상 실을 거라서 시간 여유는 많아요. 지금 1시 45분? 이것도 홀스터 작업이 돼가지고 시간이 제법 걸리네. 지금 2시 23분.
나는 개근을 안 하니까 다른 차 들어오면 여기서 개근해야 되니까 여기다 주차하면 안 되지. 이거는 뭐 말 그대로 철근이라서 흠집이 나든 말든 송장 받고 출발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사무실에서 송장을 이거 받았는데 개근을 안 해가지고 제품 중량을 모른답니다. 여기 송장에는 15톤이라고 적혀 있는데 15톤 넘을 것 같은데. 지게차 한 방에 들어보네. 아이씨 야 패는 게 말인데야.